그러면 남성 탈모는 언제부터 관리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부터 탈모 관리를 꾸준하게 하게 되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남성 탈모의 원인과 아로마 테라피 방법 알아볼까요? 남성분들은요,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면서 조금씩 연모로 변하거나 좀 수가 줄어드는 개념보다는 유전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림 볼까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장판이 닫히면서 시작이 돼요. 남자분들 보통 20세부터 시작이 돼요. 네, 유전적인 탈모예요. 남성 탈모의 원인은 유전이에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더라도 남성 호르몬이 없는 경우는 대머리는 생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내시 생각해보시면은 이제 어린 남자 아이를 거세를 해서 이제 왕궁으로 가서 내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여성스럽게 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비례적으로 여성 호르몬 수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성화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아요. 탈모를 유발하는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짧게 DHT라고 하는데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요. 이 5 알파 리덕테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해요. 그러면 효소가 작용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이 있거든요. 이 대사물질이 모낭세포의 특정 부분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가 발생이 돼요. 이 모낭 부분에서 이 작용을 해서 이 모낭에서 이제 이 콜라당 그냥 머리카락이 빠져버리는 증상이에요. 그 휴지가 기니까 나중에 아예 머리카락이 안 나는 증상까지 가겠죠. 그러면 남성 탈모는 언제부터 관리를 해야 될까요? 흉장판이 닫히는 날부터 해야 되겠죠. 20세부터 탈모 관리를 꾸준하게 하게 되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자, 아버지가 탈모면 아들도 탈모란 말이죠. 그러면 20세부터 이마가 넓어지기 시작을 해요. 잘 모를라. 20세까지는 이마가 왜 넓어지지? 이 정도. 그러다 계속 넓어지다가 정수리랑 같이 빠지면서 휑해지는데 보통 30대에 이 증상이 와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관리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에요. 자, 남성 탈모에 효과적인 아로마 테라피 셀프 마사지 오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갈색 유리공병 100ml, 물론 70% 알코올로 소독해 두셨죠. 네, 소독 알코올 다 털어내시고 자, 캐리 오일은 호박골든 30ml, 스윗 알몬드 40ml, 칼렌듈라 30ml, 100ml 만들어서 플라리세이지 8방울, 캐러웨이 7방울, 파인니들 7방울, 라드 8방울 브랜딩해서 두피에 보통 남성분들은 머리카락이 짧아 그래서 오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한 3스포이드에서 5스포이드면 충분히 발라서 가볍게 빡빡빡 힘주지 마시고 가볍게 마사지를 하고 톡톡톡톡톡 가볍게 두들겨 주시면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고 에센셜 오일들이 침투가 돼서 머리카락을 덜 빠지게 휴지기가 많이 오랫동안 휴지기가 생기지 않도록 성장기를 길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탈모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라드 에센셜 오일은 머리카락을 굵게 만들지만 로즈오토처럼 그 정도로 여성화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클라리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두피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줘요. 특히 비듬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게 클라리세이지고요. 캐러웨이는 염증을 가라앉혀요. 염증이 많아지면 이 탈모가 생기면 뭐 영구 탈모가 되거나 또 휴지기가 되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모낭이 재생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겠죠. 하이니들 같은 경우에 이 모발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요. 특히 침엽수, 그러니까 소나무에서 추출되거나 로즈마리 이런 것들은 이 나무 잎이 뾰족뾰족뾰족하게 생긴 이 침엽수들에게 추출된 에센셜 오일들은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허, 뭐 금강송, 그리고 잣나무 잎, 그리고 파인니들, 로즈마리 이런 에센셜 오일들이 이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머리카락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남성 탈모에 효과적인 두피 셀프 마사지 오일이에요. 한 번만 하겠다라고 하면 머리카락이 여성분들처럼 길지 않으니까 캐리오일 한 10ml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호박골든 3ml, 스윗 알몬드 4ml, 칼렌듈라 3ml에 클라리세이지 한 방울, 캐리오웨이 한 방울, 파인니들 한 방울, 라드 한 방울 브랜딩해서 그 10ml를 두피에 다 바르고 마사지를 하시면 돼요.
물론 남성분들도 정수리가 돌출되면 더 휑해 보이니까요. 마사지 하실 때 헤어라인과 귀 주변 마사지, 그리고 이 목이나 가슴팍이나 등에도 같이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 얼굴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이 휑했던 머리카락이 좀 풍성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한 번만의 효과가 있는 마사지 오일이에요. 두피가 건조한 원인과 아로마 테라피로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자, 건조한 두피의 원인이 있어요. 이 두피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운동을 너무 많이 안 하시거나 헛피트를 너무 많이 하거나 막 게임을 막 너무 많이 한 경우에는 열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여기 정수리에 여기에 열이 쫙 올라요. 여기가 뜨끈뜨끈해요. 근데 손발은 차가워요. 정수리가 뜨거워지고 열이 오르면 수분이 증발하고 이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분이 증발된 이후에 뭐가 남냐면 피지만 남아요. 피지가 남으면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면 무진장 가려워요. 가려움의 원인이 되고 또 이 수분이 부족한 건조증이 피지는 있지만 냄새는 나지만 건조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듬이 뚝뚝 떨어지면서 냄새가 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듬이 있으면서 건조한데도 냄새가 나고 염증 생기는 경우는 여기에 두피에 열이 발생이 된 것을 가라앉혀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유수분의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수분이 부족해지니까요. 그래서 이 두피가 사막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화가 되면 하얀 비듬이 뚝뚝 떨어지죠. 이렇게 드셔보면 하얀하기도 하고 옷에 막 다 묻어나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균도 아니고 곰팡이균도 아닌데 이렇게 비듬이 생기는 경우 여러분의 정수리가 1도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은 찬데 여기가 뜨끈뜨끈하신 분들, 먼지만 찌끈찌끈하신 분들, 묵직한 느낌이 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피 셀프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는요, 회색 유리 공병 100ml에 카다미아 30ml, 스윗알몬드 40ml, 아르간 30ml, 100ml를 채우고요. 클라리 세이지 8방울, 카오말 로만 7방울, 불가리아 라벤더 7방울, 프랑킨센스 8방울 혼합해서 스포이드로 동일하게 두피에 충분히 발라서 마사지 하시고 10분 후에 우리 프리드돌 샴푸로 머리 2번 감아내시면 됩니다.